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디아블로 2를 플레이하다가 가장 짜증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꼭 나오는 대답 중 하나가 바로 내성입니다. 파라마를 하다가 물린 내성을 만나거나 하부 로브소서로 파이어 콜드 내성물을 만나면 용병이 잡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내성을 지우기 위해서 아이템 또는 스킬에 레지를 깎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토리스의 콜드마스터리를 보시면 27렙의 콜드마스터리가 150%의 몹의 콜드 저항력을 감소시켜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콜드 내성몹을 때려도 내성이 안 사라지고 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궁의 11의 컨빅션은 몹의 레지를 85% 감소시켜준다고 하는데 컨빅션에 걸려도 내성이 안 져지는 몹들도 많습니다. 맨땅에서 자주 쓰는 완드에 달린 로어 레지스트도 몹의 레지를 44% 감소시켜준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내성이 안 져지는 몹들이 많죠. 이런 내성이 안 지워지는 현상을 설명해보자면 먼저 내성, 일명, 이뮨이란 몬스터의 해당 몬스터 저항력의 100% 이상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뮨 몹에게 레지 감소는 5분의 1만 적용됩니다. 즉, 11의 컨빅션이 85%의 레지를 감소시켜준다고 하지만 이뮨 몹에게는 85%의 5분의 1인 17%만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몹의 콜드 레지가 130이라면 130-85가 아닌 130-17인 113으로 여전히 콜드 레지가 100% 이상이기에 내성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콜드 마스터리는 콜드 저항을 150%나 깎아주는데 그래도 내성이 안 지워지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이뮨 몹의 레지 감소가 적용되는 방법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리 저항을 지워주는 네크의 앰플과 디크리 저주, 원서 저항을 지워주는 팔라의 컨빅션으로와 네크의 로어 레지스트 저주,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콜드 마스터리, 유니크 주얼, 아이템에 있는 레지를 깎는 옵션들은 내성 몹에게는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용병은 무공을 착용하고 나는 25라크에 붙은 유닉 다듬을 착용하고 라이트닝 저항이 130인 몹이 있다고 합시다. 무공으로 11의 컨빅션이 걸리면 몹의 라이트닝 저항은 113으로 내성이 지워지지 않고 다듬의 락각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닝 저항이 110인 몹이 있다고 하면 11의 컨빅션으로 몹의 라이트닝 내성은 93입니다. 따라서 라이트닝 내성이 지워지죠. 내성이 지워지면 그제서야 유닉 다듬에 있는 락각에 적용되어 93-25 해서 68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뮨 몹에게 레지 감소는 5분의 1만 적용된다. 두 번째, 이뮨 몹에게 레지 감소가 가능한 방법은 4가지 뿐이다. 아래 더보기란에 디아블로2 몹들의 이뮨 수치를 정리해놓은 글을 태그에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글에서는 최대 컨빅션과 로어 레지스트를 사용한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지 못하는 몹들이 저것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디아블로2 내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